네,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 장희성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요즘 굉장히 핫한 소식이 들려오던데 사실입니까? 네, 팀장에서 잘렸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네. 아, 예. 진실을 밝혀주세요. 네, 제가 지금 반포 WM 개설 준비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네. 저희 미래에셋증권의 반포 WM이 새로 오픈하거든요. 네, 좀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여러분들 도와주신 덕분이죠, 뭐. 네. 그럼 이제 저희가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지점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네, 4월 25일부터. 4월 25일부터. 지금은 그냥 평사원이에요, 평사원. 야. 지점장님 되셨네. 그래서 지점장님 같이 이렇게 네. 함께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제 조금 네. 좀 채통을 지켜. 뭐라고? 채통을 지켜야 된다고요? 뭐 또 본상에 네. 어디 가겠습니까? 네. 아, 시장이 좀 좋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아, 미래에셋증권 역대 제일 웃긴 지점장님이 되지 않을까. 역사상 최초일 거고. 그죠? 예. 사실 반포가 요즘 굉장히 또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그 핵심지의 지점장님으로 가신다는 건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 진짜 축하드립니다. 예. 역시. 네, 고맙습니다. 4월 25일이거든요. 사이오스럽습니다. 사이오입니다. 네. 4월 25일. 네, 사이오. 여러분들 사이좋게 오시면 됩니다. 사이오. 사이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슈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뭐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반밖에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중국 얘기를 좀 드릴게요. 중국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도 그것 때문에 안 좋았죠. 상해 종합이 한 2.61% 빠졌고요. 심천이 한 3.67% 빠졌고 그리고 창업판이 한 4.2% 빠졌고 과창 50이 요새 과창판 지수가 ETF가 출시돼갖고 뭐 투자하신 분들도 있는데 과창 50 지수가 천이 깨졌어요. 988로 이게 한 3.75% 빠졌고요. 홍콩도 한 3% 그리고 항생테크가 한 5.24% 빠졌습니다. 이게 뭐 지금 사실 시장이 약간 네. V자 반등이 완성될 듯 하다가 물론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 또 브레이너드 누나 뭐 그때부터 빠지긴 했지만 네. 여기 한몫을 한 거는 결국 상하이 봉쇄가 좀 길어지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국은 어쨌든 뭐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한번 큰 목요일 날 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글로벌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물론 오늘 중국의 CPI랑 PPI는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긴 했지만 뭐 지금 뭐 CPI는 어차피 1.5%면은 뭐 많이 올랐다고 해도 낮은 거고 PPI가 8.1 예상이 8.3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떨어지는 추세예요. PPI는 뭐 거의 9%대에서 좀 떨어지는 추세인데 그리고 어쨌든 안 좋다 보니까 또 오후에 나온 그 중국의 유동성 지표는 또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정부에서는 돈을 풀고 있다. 이걸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일단 지금 중국의 그 봉쇄하는 도시들이 많다는 거죠. 뭐 우리가 상하이만 보고 있지만 이제 또 주말 새 나온 뉴스가 광저우도 뭐 일부 지역 봉쇄를 하면서 전 주민 PCR 검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주민이요? 네, 광저우면 야. 이제 뭐 아시안 게임도 했던 데고 굉장히 예. 큰 도시죠. 예. 이게 광동성의 그 성도란 말이에요. 제조업의 허브고 그리고 이 광저우항이 물동량이 세계 5위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가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상하이항은 당연히 지금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아에서 미주로 가는 운임이 사실 운임이 꺾였었잖아요. 근데 다시 오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가 그 저기 롱비치항에 LA 롱비치항에 그 대기하는 선박이 100척이 넘었다 그래서 뭐 걱정하고 그랬는데 상하이항은 300척이 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네. 물동량 기준을 보니까 당연히 상하이가 전 세계 1위고요. 2위가 싱가포르. 그리고 3위가 중국의 닝보. 그다음에 4위가 선전. 5위가 강저우. 6위가 부산이더라고요. 아우 또 부산이 6위네요. 6위네요. 예. 그다음에 7위가 칭다오, 8위가 홍콩.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광저우항도 좀 어쨌든 뭐 일요일 날 한 22명 나온 걸로 지금 선제적으로 약간 강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해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광저우도 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초중고 수업 중지 그리고 전주민 검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상해에서 먹을 거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사재기 뭐 이런 것도 좀 시작됐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4월 7일 기준으로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의 봉쇄가 13개성 25개 도시 1억 4,500만 명이 지금 봉쇄를 당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상하이만 보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 우리는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대기업 그룹인 삼성그룹이 이제 회식 금지령을 풀었다고 하고 단체 뭐 299명까지
단체 행사도 이제 가능한 걸로 바꿨다고 하는데 좀 거꾸로 가고 있죠 사실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김경환 팀장이 텔레그램에 뭐 되게 좋은 데이터를 올려주셨던데 4월 10일자 화물차 운송량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니까 전국이 81.1인데 작년에 같은 날의 수치랑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119.3이었어요. 아. 그죠? 그리고 상하이는 16.2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115.4. 뭐 상하이 지금 봉쇄니까. 광둥성도 91.7이 나왔는데 작년에 134.3이니까 뭐 물동에 물류가 일단은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생산도 문제지만 물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제일 걱정이 상해 공장 가동 못하는 거고 니오 공장이 상하이에 있는 게 아닌데 결국 이래저래 물류가 안 되니까 니오도 지금 생산 중단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뭐 상하이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3월 28일부터 봉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딱 4일 4일 딱 뭐 일주일이면은 봉쇄 끝난다고 했죠. 근데 오늘의 15일째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선별적인 봉쇄로 바꿀 것이다라는 발표는 있었지만 아직 그 로드맵은 안 나왔다고 하니 그냥 뭐 생각보다 지금 2주 넘게 봉쇄를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 얼마나 나오고 있냐. 중국이가 어제자 보니까 중국 전체적으로 한 26,355명 나왔는데 상하이에서 24,943명이니까 상하이에서 다 나오고 있죠. 지금 한 2만 명 넘게 나오고 있는데 상하이 주민이 한 2,50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 부족 문제. 왜냐면은 먹거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게 물류가 안 되는 거죠. 물류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몇몇 식료품점의 문을 열어줬다고 하는데 배달이 안 되잖아요. 배달이. 그죠? 그래서 약간 그 식료품점에서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제 단지에서 공동 구매를 하면은 원하는 걸 줄 수는 없어. 주문대로 배달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랜덤 박스. 아. 그냥 막 넣어서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 식료품 봉지가 왔어요. 근데 그게 랜덤 박스. 뭐가 들었는지는 다 그냥 랜덤이야.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이나마도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해요. 물론 지금 언론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정문 앞에 다 두고 가도 아파트 관리원이 뭐 1000세대, 2000세대 이걸 못 나와 준다는 거야. 아파트 정문엔 뭐 못 들어가잖아요. 사실 배달원이 그 뒤로는 네. 거기서 배달원이 이제 아파트 관리원이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먹거리가 부족한 문제는 사람의 인내력 테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 이거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슈퍼마켓 약탈 동영상 이런 것도 돌아다녀. 물론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정도까지 뭐 이게 민심이 위반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뭐 먹거리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예상보다 이제 격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된 상태에서 비상 상황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페이스북에 이제 현재 계신 분들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 정말 쌀이 확보 안 돼서 밥도 못 구하고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상하이는 지금 외부의 택배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사실 음식을 못 구해서 좀 난처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면교사로 다른 도시에 지금 광저우도 당연히 그런 식이겠죠. 봉쇄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일단 사재기. 그렇죠? 뭐 얼만큼 그렇죠. 봉쇄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뭐 이러면 사실 약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일주일만 한다는 게 길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여기는 또 그 확진자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까지 사실 이제 우리는 밀접 접촉자라는 건 없어졌잖아, 그죠? 근데 격리를 격리 시설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30만 명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거 수용도 문제예요, 진짜.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심천은 좀 일찍 잡긴 했는데 상해는 지금 못 잡고 있고 이게 그렇다면 문제는 그거죠. 다른 대도시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리가 없고 또 이렇게. 제로 코너라로 잡아버리면 심천이나 상해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게 다 걸려버린 도시가 아니라면. 근데 이게 제로 코로나의 역설인 것 같아. 근데 뭐, 일견 이해는 됩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기 어렵죠, 중국은. 뭐, 사실 이거를 의료 체계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사면초과인 것 같습니다. 뭐,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문제는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우리가 사실 공급망 이슈는 좀 풀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랑 농산물 가격은 뭐 좀 문제가 된다 해도 공급망 이슈가 잡혀가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후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라서 이게 앞으로도 다른 도시 아니면은 풀렸던 도시가 다시 또 봉쇄되고 이런 일들이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시장이 V자 반등을 실패하는 거 사실 오늘도 지금 선물 안 좋잖아요, 그죠? 이거에 좀 일조를 한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에다가 또 뭐가 문제냐면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미국과의 또 마찰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미국이 봤을 때는 좀 마음에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냐면은 뭔가 지금 공급망이 풀리고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 있었냐면 상하이 총영사관이 있잖아요. 거기 대사관은 베이징에 있을 거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게 자의적 판단으로 철수를 허가한다. 나오고 싶으면 나와라. 그런 이제 국무부 명령이 4월 9일에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약간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표현인 거죠. 네. 형 외교관을 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언론이나 여론은 부글부글합니다. 그러니까 뭐 야니네 다 나가라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의 과학적인 제로 코로나가 옳다. 뭐 이런 사설도 나오고 있고 이미 뭐 3분의 2가 걸린 미국으로 돌아가라. 뭐 거기에 가면서 코로나 걸릴 것이다. 뭐 이런. 근데 사실 이미 여기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뒤바뀐 것 같은데 여기 네. 이제 안전지대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미국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죠. 물론 이 뭐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하지만 궁금한 이슈 뭐 우리도 사실 요소수 사태도 겪었고 막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ADR 문제 때 중국이 약간 양보하면서 우리가 러시아랑 제재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과 미중이 다시 그렇게 갈등이 커지는 거는 상상의 그 차원이 다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약간 여기서 다시 반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갈등이. 그런 시그널로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총영사관에서 외교관을 빼내간다는 거는 그 굉장한 사실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이게 결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나쁘게 보는 거예요. 제로 코로나를 미국은. 그래서 약간 화해 모드가 될 수도 있었던 미중이 대립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지금 금리 지금 10년물 2.7% 찍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것도 분명히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 한몫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중국이 참 우려스럽긴 하네요. 네, 코로나 이슈가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두 분 아직도 안 걸렸어.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미 종반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걸린 사람이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가 과연 될까? 막 뭐 어쩔 수 없는 건 알면서도 봉쇄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야? 뭐 좀 그런 걱정 좀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미국도 한번 이게 간단하게 볼까요? 예. 시간이 뭐 오늘 되게 좀 많이 할 뻔하다가 줄어들어서 네네네. 쭉 넘어가고 네. 뭐 다 많이 들으신 얘기일 거예요. 네. 뭐 브레인워드 그다음 지금 10년 뭐 2.7% 넘은 거 CPI 내일 발표하는 거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냥 조금 오늘도 시장 좀 나쁠 것 같긴 한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지옥을 갔다 왔잖아요. 뭐 지옥 정도를 다시 그런 이제 우리 내상이 있으니까 그냥. 좀 편하게 좀 프랑스 대선 얘기 좀만 좀 간단히 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이 프랑스 대선이 달러 강세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그런 뭐 좀 몇 가지 칼럼이나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건 마린 르펜이 혹시 될까봐 그런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가 조금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대선 얘기만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차 투표가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99%의 개표율로 봤을 때 마크롱이 27.6%. 마린 르펜이 23.4%.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지지율이 붙었다고 그랬는데 더 재밌는 거는 장릭 멜랑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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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2%. 마린 르펜하고 멜랑숑이 더 접전이었어요. 멜랑숑이 따라잡을 뻔 했다. 예. 제가 이 얘기 또 다 드릴게요. 근데 네. 이게 사실 야 우크라이나 터지면서 마크롱 뭐 지지율 엄청 올랐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봤었단 말이에요. 중재자 역할 본인이 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건 뭐 재선 아주 쉽게 되지 않겠냐 했는데 생각보다 지지율 차이 격차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왜 그러냐면은 다 똑같아요. 우리도 약간 처음에 막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막 가슴 졸이고 이러다가 우리 시장 빠지고 이런 거에 집중하듯이 여기도 자기네들 물가 오르고 지금 이런 걸로 내부적인 이슈로 국민들의 관심사가 네. 돌아간 거고요. 24일날 결선 투표를 해요. 프랑스는 결선 투표를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54대 46도 있고 어떤 여론조사는 51대 49도 있습니다. 마린 르펜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17년에도 그 이 둘이 결선 투표로 갔었어요. 66.1대 33.9로 압승을 했었습니다. 마크롱이. 네, 이때 결선 투표에서. 근데 지금 초접전이 붙은 거죠. 다 이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마린 르펜이 당선이 되면 어떡하냐? 약간 쇼크입니다. 쇼크.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로 가는 건데 왜 그러냐면 마린 르펜은 극우예요. 극우. 극우기 때문에 17년에 공약은 EU 탈퇴, 난민 추방 이거였습니다.
이웃할 때.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말레인 르펜 되면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가 되는 이유인데, 근데 당선을 하려니까 그구는 좀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EU 탈퇴해서 개혁으로 좀 바꿨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약간 조금 중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네. 초극우 후보가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이미지가 더 탈색이 된 거야. 초극우 후보가 에릭 제무르라고 언론사 논설위원이고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어린 뭐 비서와 이렇게 막 해변에서 사진도 찍히고 이런 사람인데 EU와 난민으로부터 프랑스를 구해내겠다. 초극우에 초극우. 그래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와의 국경을 폐쇄하겠다. 왜? 혹시 자 난민이 넘어오니까. 어. 뭐 EU 탈 땐 당연한 거고. 막 초극우가 있었어요. 이분이 한때 지지율 2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와. 그러니까 지금 그 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심이라는 게 약간 내부 문제. 뭐 트럼프 돌풍 똑같은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이거에 좀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7.1%로 최종 4위로 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마린 르펜이 이번에 들고 나온 공약들을 보면 약간 서민 공약들을 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선되려고. 그래서 유류세 인하 그리고 연금 수령 인상, 약간 이제 구매력을 증가시켜 주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제대로 공략한 게 뭐냐면 18년에 노란 조끼 시위 기억나세요?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이게 왜 그 전국적인 시위가 됐냐면 유류세를 인상했거든요 그때. 유류세 인상. 그래서 이거에 딱 마크롱의 완전히 그 반대를 치고 나가는 건데, 내가 이거 다시 내려줄게 유류세. 그러면서 그리고 또 팬데믹 시기에 프랑스 그 자유를 좋아하는 그 국민들한테 그 뭐야 마스크 백신 의무화 시켰죠. 그죠? 그리고 봉쇄령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좀 마크롱이 좀 흔들흔들했었다. 마크롱이 만약에 이번에 재선을 하면 대단합니다. 마크롱은 아시죠? 뽀로로 친구인 거. 뽀로로 친구요? 네. 성이 마시고 이름이 크롱. 크롱이잖아요. 크롱, 크롱. 그래서 마 선생. 그래서 뽀로로 친구 우리 마 선생이 재선이 성공하게 되면 프랑스가 지금 제5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5 공화국 역사상 네 번째 재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샤를 드골. 뭐 그 2차 대전부터 그 레지스탕스를 했던 영웅이죠. 이분이 두 번 했고요. 첫 좌파 대통령이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또 재심을 했는데 이번 14년 했어요. 14년. 왜냐면 예전에는 임기가 7년이었거든요. 14년을 했고 자크 시라크 뭐 기억나실 겁니다. 이분이 7년 5년 했어요. 왜냐면 중간에 이분이 두 번째 임기 때는 5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르코지 5년밖에 못 했고 올랑도 5년밖에 못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마크롱이 하면 네 번째 재선 대통령이 되는데 제5공화국이 1958년부터라고 하고요. 간단히 그냥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4공화국은 46년에서 58년. 이때 뭐 의원내각제를 했다고 하는데 뭐 수상이 뭐 21번이나 교체되고 좀 불안정했다고 합니다. 제3공화국은 1870년부터 1940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기 전까지 가장 좀 안정적인 체제였다 하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 보면은 뭐 입헌군주정도 했다가 제정도 했다가 황제 나폴레옹도 했다가 뭐 짧은 두 번의 공화정 12년 4년 했다가 그래서 뭐 이런 역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체제가 바뀌는 지금 어쨌든 5공화국이다. 그래서 프랑스 대선에 지금 혼돈이 준 함의는 이건 것 같아요. 극단주의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멜랑숑 있죠. 마크롱은 중도잖아요. 그럼 멜랑숑이 그냥 뭐 진보 진영인가? 멜랑숑은 극좌입니다. 극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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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좌예요. 그래서 이 당의 이름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입니다. 되게 극단적이네요, 프랑스. 당 이름이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그래서 이게 전통 정당이 몰라 그랬어요. 전통 정당이 있을 거예요. 사르코지가 있었던 중도파가 공화당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후보는 4.8%. 올랑드 대통령이 있었던 사회당, 중도 좌파잖아요. 사회당. 여기서 나왔던 후보는 1.7%. 원래 주류 정당들이 몰락을 해 버렸어요. 극우 극좌만 남은 거예요. 중간에 마크롱이 있는 거고. 이게 뭐냐면 이게 극단주의가 치닫는다는 거는 삶이 팍팍팍팍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처음에는 전 세계가 인도주의로 똘똘 뭉쳤지만 다시 먹고만 사는 문제가 좀 중요해진 겁니다. 물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좀 양극화되고 있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왜냐면 이제 팬데믹 보조금 안 나오니까 이러다 보니까 극단주의가 지금 그 판을 치고 있다.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 나타난 건데 프랑스만의 문제겠냐 이거죠. 이걸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미국 중간선거 향방도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뭐 연준도 지금 그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빅스텝 3번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도 걱정은 민심 위반이에요. 민심 위반. 먹거리로 인한. 그거가 만약에 소유 사태가 나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거기다가 제스민 혁명 있었잖아요. 2010년인가요? 그때도 결국에는 물가 폭등. 특히 식료품가 폭등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제일 좀 위험해 보이는 데가 스리랑카. 여기가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대요. 그래서 기름을 못 사와.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이 없고 생활필수품이 없는 외환보유고 부도가. 그래서 독재, 여기 독재 정권이고 약간 제스민 혁명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크롱이 24일 아직까지는 대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좀 약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방이 폭풍 전야죠. 지금 뭐 중국 문제까지 해서. 그래서 역시 이런 상황에서 안전지대는 미국인 것 같고요. 네. 뭐 일부 자원부국 브라질, 호주 이런 데들도 좋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 이 고물가가 이어지면 중국이 더 힘들잖아요. 그죠? 미국보다. 그러면은 미국이 그래서 약간 전략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바이든 재선을 하려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이런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달러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좀 안전지대고 좀 여기서 안전지대다. 예, 여기서도 성장하는 이제 실적 시즌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 수영장에 물이 빠지겠죠. 거기서 살아남는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 그 기업들로 좀 이렇게 전략을 좀 짜는 게 맞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오늘 뭐 프랑스 대선까지, 네, 멜랑숑까지, 네, 멜랑숑. 네. 아, 또 시간이 다음 주에 또 뵈야 되겠네요. 뭐 잘하면 금요일 날 나올지도 모르겠고. 아,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부사장님 또 쉬어야 돼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 4월 25일 날부터 이제 지점장이 되신 장희성 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시장에 여전히 좀 노이즈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중국도 사실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예상하기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많이들 안 보셨겠지만 중국 시장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중국 시장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망가지는 수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시장도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유럽에서는 노이즈가 좀 있는 모습이고요. 뭐 아직은 조금 불안 요소가 많이 있는 그런 형태로 또 시장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장 네. 좀 깊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2부 전환 말씀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